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3일 시행된 제100회 선생에게 2급 이론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번부터 분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1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회사 입장에서 돈이 100만 원 들어왔죠. 돈 들어오면 자산 증가, 자변에 현금 100만 원. 왜 들어왔어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출자 받은 건 장사 미천을 받은 거니까 장사 미천은 자본금,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차변에 자산의 증가는 맞는데 대변에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대변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틀렸죠. 2번. 외상 미입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이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왜 지급되었다?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을 갚았어요. 부채를 갚으면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 차변에 외상 매입금 200만 원. 대변에 자산의 감소는 맞는데 차변에 부채 증가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부채의 감소가 됩니다. 3번. 예금 이자 30만 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봤다. 예금 통장에 30만 원 들어왔죠. 돈 들어오면 자산 증가, 자변에 보통 예금 30만 원. 왜 들어왔어요? 예금에 대한 이자 받은 거죠. 이자 받아서 번 돈은 이자 수익, 수익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 여기가 30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 요소 결합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4번. 비품 50만 원 사고 대금은 미지급하다. 비품 물건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차변에 비품 50만 원. 대금은 미지급하다. 외상 매입하고 줄 돈인데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에요. 비품 매입하고 줄 돈이 뭐다? 그렇죠.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에 미지급금 50만 원. 차변에 자산 증가는 맞는데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여기는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따라서 올바르게 표시한 건 3번, 1번, 2번, 4번은 틀렸습니다. 참고로 자산의 증가는 대변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대변에 올수 없죠. 차변에 부채 증가 올수 있어요? 없어요.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일정 기간은 회계 연도죠. 회계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이 무엇과 무엇이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이죠. 1번 매출원가 비용, 1번의 두 번째 미지급 비용, 끝에 비용이어서 비용이 아니고 미지급 비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서 줄 돈이죠. 여기는 부채예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매출액 수익, 미수 수익, 끝에 수익이니까 수익이죠. 아니에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받지 않은 금액이니까 받을 돈 자산이 됩니다. 여기는 자산.
매출 원가 비용, 기부금 비용, 따라서 답은 3번. 상품은 자산, 기부금은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3번 매출 원가 기부금. 둘은 뭐다? 둘은 비용이에요. 여기 비용이고 매출액 수익이고 기부금 비용이죠. 3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상 유동 자산으로만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은 두 가지 무엇과 무엇 그렇죠?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유동 안에 뭐가 있다? 유동 안에 그렇죠? 당좌 자산 그리고 재고 자산 비유동 안에 뭐가 있다?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다? 기준은 1년 기준이죠. 일반적인 경우 기말 현재 1년 이내 현금할 수 있는 게 유동 자산이고 기말 현재 1년 이후 현금할 수 있는 게 비유동 자산이 되어집니다. 외상 매출금은 여기는 당좌 자산이죠. 유동 자산. 선급 비용도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유동 자산.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뭐다? 그렇죠. 비유동 자산. 상품은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뭐다? 유동 자산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이 아닌 뭐다? 비유동 자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3번 문제 풀 때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있죠? 거기 가서 검색을 통해서 해결도 가능해요. 다음 중 계정별 원장, 회계 장부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차변 잔액이 있고 그리고 대변 잔액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산은 차변에 위치해 있는 거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위치하죠.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는 두 가지,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수익은 그렇죠. 대변, 비용은 차변에 있는 겁니다. 계정의 위치죠. 계정이 남아 있는 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수금은 자산. 자산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차변에 남아 있는 거고 선수익은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은 거예요. 기말 현재 차기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은 거고 기말 현재 내 할 일 안 하면 줄 돈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여기는 부채.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선급 비용,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는 거. 기말 현재 차기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는 거. 기말 현재 사용 소비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산. 잔액은 차변. 미수 수익, 기말 현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받지 않은 금액. 받지 않은 금액은 받아야 되겠죠. 받을 또는 채권. 채권은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4번은 자산. 자산은 잔액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차변.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재무 보고서가 맞죠? 여기에서 일정 시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회계 연도가 맞는 거고, 또 경영 성과는 얼마 번위에 대한 보고서가 손익계산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옳은 설명이에요. 2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맞죠? 비용은 벌기 위해 쓴 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돈이에요.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번 돈. 번 돈은 한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 효익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만족한 게 뭐죠?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게 뭐예요? 그렇죠. 돈. 돈 들어오는 게 뭐다? 수익. 돈번 개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네 번째.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 순이익은 현금주에 의해 작성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그러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가 뭘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비용을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되어진다. 아니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진다. 그렇죠.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뭘까?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 유출 그 자체보다는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그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현금주의와 무관하죠.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당기순이익과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당기순이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 거죠.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이. 무료 합격!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계정 감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쓴 돈이죠. 업무와 관련되는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기우편요금, 우체국 등기우편요금도 통신비가 맞아요. 비교. 만약에 우체국 택배비는 판매자 입장에서 운반비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수도 강열비, 업무와 관련된 수도요금, 빛 광자, 빛나는 게 뭐가 있을까? 전기요금, 열자죠? 열나는 걸 이용했을 때, 업무와 관련해서 열나는 게 뭐가 있을까? 가스요금, 난방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이 수도 강열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3번 접대비,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여기는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거래 관계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판매 증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거래처 직원의 회식비 지원하거나 거래처 직원이 결혼했을 때뭐 결혼 축하금 지급하는 게 이게 접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뭐 사례금 등이 접대비예요.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뭐다? 광고 선전비가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차료. 임차면서 쓰는 돈이죠. 사무실 임차료 또는 차량 렌트 요금, 복사기, 정수기, 렌탈 요금 이게 다 임차료가 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기장치, 차량 운반구 등 빌리고 빌리면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임차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7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상품 매출원가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상품 T 계정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상품 여기는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는 단기 상품 순 매입액,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어렵게 나오면 타 계정 대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타 계정 대체는 판매 이외, 기말에 남아있지 않고 판매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라진 게 타 계정 대체가 되는 거죠. 빈칸 채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전기 이월에 이게 뭐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게 기초 상품 재고액을 의미하죠. 기초 재고액 빈칸 채우기 여기가 35만원.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 말고 매입 부대 비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입의 차감 계정, 매입 한출및 애누리, 매입 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매입액이 순 매입액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순 매입액은,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임 등, 운임 등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의 차감 계정, 뭐가 있다? 매입 환출 및,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매입하면서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쓴 돈이 순 매입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당 사례는 부대 비용과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시된 이 매입액을 여기에 적으시면 돼. 따라서 여기가 77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품 계정 차변 합계가 얼마냐면 여기가 112만원. 112만원은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 되어지거나 말거나 또는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라지거나 해당 보기에서 타 계정 대체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세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37만원.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다? 그렇죠. 여기가 75만원이 되어집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8번 2021년 1월 1일 취득한 기장치 취득가액이 2000만원 정액법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은 50만원 2022년 1월 1일 1년 만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하다 통기장치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해당 유형자산 결산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유형자산 처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이 처분은 처분 손익은 어떤 금액과 어떤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 금액.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됩니다. 또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이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의 합계액이죠.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액법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1950만원 곱하기 내용연수가 몇 년? 그렇죠. 5년이죠. 5년. 2022년 1월 1일 취득했어요. 기중 취득한 게 아니고 기초 취득했고 1월 1일 취득하고 또 1년 뒤 처분했기 때문에 1년간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죠? 1950에서 50 나누기 5 하면 여기가 390이 나오나요? 390. 처분 금액은 문제에서 처분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봤고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 30만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처분 손실은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더 적다. 더 적다는 걸 의미해요. 취득원가는 여기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390만원 이 금액을 빼면 이 금액이 이제 390이기 때문에 해당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얼마다? 1610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두 금액의 차이가 30만원이고 처분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처분 금액은 1610에서 30을 빼면 1580만원 답은 2번이 됩니다. 1580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웠던 문제죠. 9번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매용 건물은 여기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에 뭐가 있다? 상품 등이 있어요.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유형자산. 유형자산 계정 과목은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계정 과목은 투자부동산. 따라서 동그라미 기역은 상품, 동그라미 니은은 건물, 동그라미 디귿은 투자부동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이자 비용, 외환차손, 감가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 뭐죠?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은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개인 기업인 경우 소득세 비용, 소득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매출원가는 매출에 직접 대응하여 쓴 돈이고 소득세 비용은 우리 회사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잘 나오는데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 여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영업외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쓴 돈이 되는 거예요. 영업 관련되어서 판매활동, 일반 관리활동 하면서 쓴 돈이 판관비고 영업외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서 쓴 돈이 됩니다. 판관비면 뭐가 있다? 여기는 감가상각비 등이 있어요. 여기가 판관비. 이자 비용은 차입한 돈에 대하여 이자 지급하는 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죠. 여기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외환 차손은 외국 통화, 환율 변동분이죠. 즉, 외화채권, 외화채무, 환율 변동으로 생긴 손실인데 여기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외화채권, 외화채무, 만약에 외화채권을 회수했다 또는 외화채무를 상환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외환차손인데 여기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판관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 채권 떼었을 때 대손 관련 비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 뭐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이외에 뭐 대여금, 미수금 등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채권 대손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외 비용.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 그렇죠. 계정가목 및 적여 등록 메뉴에서 하나씩 검색하시면 돼요. 계정가목 및 적여 등록 메뉴에서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누른 다음에 이자비용 검색하면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외환차손, 기타의 대손, 상각비 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감가상각비만 판관비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11번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박스 안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이면서 장기간 사용 목적이니까 뭐죠? 그렇죠. 유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물리적 형체가 있다. 유형 자산. 장기간 사용하는 건 유형 또는 무형.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형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무형 자산은 될 수 없고 세 번째 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먼저 1번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여기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건물 유형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2번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은 재고자산 상품이 되어지는 거고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3번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4번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여기도 유형자산 따라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미수 수익은 기말 현재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받지 않은 금액이죠. 선수 수익은 기말 현재에 차기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은 금액을 의미하고요. 미수금은 상품 이외 자산 외상 판매하고 받지 않은 금액이 미수금이 됩니다. 즉,
유효형 자산 처분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뭐다? 미수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출채권은 다시 두 가지. 외상 매출금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받으러.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지 않은 돈, 외상 매출금. 상품 팔고 어음을 받은 경우, 외상 거래에서 상품 팔고 외상 거래에서 어음을 받은 경우는 받으러 어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출채권은 일반적 상거래,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 거래에서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중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 받고 매입 할인 밑줄 매입 할인은 상품 순 매입액에서 여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죠. 차감하는 계정. 순 매입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영업 외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시면 1번 타자가 매출액, 2번 타자가 매출원가, 13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런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밑에 판관비를 빼시면 영업이익 밑에 영업 외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소득세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는 상품 T계정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100원이고 당기 상품 매입액이 얼마일까? 여기에서 900원이라 할게요. 판매 가능액은 얼마다?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고 이 1000원 중에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되면 기말 상품 재고에 타 계정 대체는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매입액,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임 등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액 차감 계정 빼는 거죠. 빼는 게 뭐가 있다?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을 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매입 할인만 있는 경우 이렇게 할인을 빼는 거죠. 총 매입액이 1000원이고 매입 할인이 얼마?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 이렇게 간단한 숫자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에서 100원 빼니까 900원 되는 거지. 또 판매 간의 중에 기말 남아있는 게 200원, 매출원가가 800원이라 할게요. 여기가 800원, 매출액은 임의 숫자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 여기가 1200만원, 판관비 없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없다 할게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200. 이게 올바른 금액인데 오류죠. 순 매입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영업 외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럼 여기 영업의 수익에서 100원 처리한 거죠. 여기에서 빼지 않았으면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요? 이 금액이 1000원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1100원이 되는 거죠. 1100원에서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200원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여기가 900원이 되는 겁니다. 매출원가가 얼마? 900원, 매출액 2000원, 매출 총이 1100원, 영업이익 1100원, 영업의 수익에서 100원 더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여기가 1200원이 되어지는 거죠. 즉, 여기에서 생긴 오류가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잘못 회계 처리되었을 때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900원으로 과대 계상이 되어 있고요. 1번 매출원가 과대 계상, 또 매출총이 올바른 금액이 1200원인데 오류로 인해서 1100원으로 과소 계상, 과소 계상이 되어 있죠. 영업이익도 여기도 과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소, 과소. 근데 여기에서 생긴 오류가 여기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어때요? 당기순이익은 여기는 불변, 불변, 과대 또는 과소 계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불변.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 불변이에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죠. 14번 아래 제시된 전표 붕괴 내용을 K정별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다시 붕괴 볼게요. 차변의 소모품 B 12월 30일자 100만원 태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여기가 50 태변의 현금이 50이 되어집니다. 먼저 현금 계정 볼까요? 현금 계정. 분기에서 현금이 감소했으면 해당 계정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날짜, 날짜. 상대편 계정 감호 소모품 B 감소한 금액 이렇게 50을 적는 거죠.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 증가는 어디? 오른쪽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날짜, 상대편 계정 감호, 소모품 B 증가한 부채 금액 얼마다? 50. 따라서 여기도 잘못 표시가 된 거예요. 3번도 잘못 표시가 됐고 답은 4번. 4번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여기도 문제 푸는 틀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딱 세 칸 나누어서 푸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 칸. 여기는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표, 여기가 기초자산, 여기가 기초부채, 여기가 기초자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기말시점의 재무상태표, 기말자산이 여기고 기말부채, 기말자본이 여기가 되어집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오른쪽의 총수익, 왼쪽의 총비용,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 되어지는 거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산 부채 이렇게 한글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안 쓰는 거죠. 그냥 빈칸만 잘 채워서 일반 계산기로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기초 자산이 여기가 50만원 50 이거 했죠? 기말 자산이 여기가 80 기초부채가 30, 총수익이 여기가 100만원, 총비용은 그렇죠, 80만원.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 금액의 합과 대변 금액의 합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이기 때문에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시면 돼. 맞죠? 50에서 30을 빼니까 여기가 얼마다? 2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뭐다? 그렇죠. 당기 순이익, 순이익 여기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관계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뭐다? 더하기. 그렇죠. 순이익. 순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 자본이 여기가 20만 원이고 순이익이 20이기 때문에 기말 자본 얼마다? 기말 자본은 40. 여기가 40이 되어지는 거죠.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 80은 네모 더하기 40. 따라서 기말 부채는 80에서 40을 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초 자본이 20만 원. 기말 자본이 40만 원. 기말 부채가 여기가 40만 원. 따라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100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네요. 시험 보신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정리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